안녕하세요, 곰담입니다. 요번에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저를 바라보게끔 이제 했는데, 지금 어두운 건좀 지하 주차장이라 그렇습니다. 지난번 편에서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었고 정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댓글에도 적긴 했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쥐라 박테리아랑 향균성 박테리아를 서로 착각해서 반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쥐라 박테리아는 암모니아랑 아질산을 이제 분해하는 박테리아이고요. 제가 그때 깊숙한 곳에서 서식할 수 있는 박테리아는 향기성 박테리아입니다. 걔네가 이제 뭐 질산염을 분해하는 애들이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번 편은 같은 경우에는 레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이제 아크로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레더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애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레더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베트남 산도 있고 뭐 피지산, 아니면 뭐 사실 독일 레더는 독일산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종류도 있고, 아니면 뭐 피지산도 있습니다. 걔네 나라별로 원래는 좀 약간의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레더를 고를 때 어떤 걸 위주로 골라야 하고, 그 다음에 골랐을 때 어디에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롱팁은 어떻게 뽑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레더를 이제 고르러 딱 갔거나, 그러니까 수족관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제 분양을 받거나 했을 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가 있더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레더를 딱 이제 구매를 했다고 쳐요. 레더를 구매했으면은, 목 기둥 있죠? 기둥 같은 게좀 굵은 애가 있고요, 가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류에 좀 강하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태생적으로 이제 수류에 강한 곳에서 잘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레더이기 때문에, 가급적 수류가 어느 정도 있는 곳에 배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이제 기둥이 좀 이제 가늘다, 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수류가 좀 약한 곳에 배치를 해야 좀 괜찮아요. 안 그러면 뭐 목이 꺾인다거나 뭐 그럴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레더를 내가 이제 사서 조금 뭔가 그게 굵은 건지 아니면 가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좀 상대적인 거라서, 그럴 때는 일단은 그냥 원하는 곳에 배치를 일단 해보세요. 원하는 곳에 일단 배치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얘가 뭐 목이 꺾인다 그러면은 이제 수류가 좀 약한 곳으로 가야겠죠. 혹은 나는 분명히 짜리몽땅한, 목이 좀 짜리몽땅하고 좀 약간 굵은 애를 샀는데, 그래서 수류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곳에 놨는데 얘가 점점 목이 가늘어집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점점 위로 올라가요. 이럴 때는 광량이 부족한 겁니다. 광량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광량을 좀더 올려주거나, 광량을 올릴 수 없다라고 하면은 좀더 상단, 그러니까 바닥이 아니라 락 위에다가 배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시 목이 줄어들어요. 목이 줄어들면서 양옆으로 약간, 그러니까 목이 줄어드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약간 찌부된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러면서 좌우로 조금씩 퍼집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다시 다 덮어요.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레더를 그렇게 골랐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는 롱팁을 어떻게 뽑냐. 일단은 어떤 게 롱팁인지는 사실 저는 레더를 그렇게 많이 키워본 상황은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은, 사실 이런 건 오히려 달 수족관 사장님이 되게 잘 보세요. 예. 딱 그냥 팁 조금 나온 거 보고 바로, 아, 이거는 롱팁이 아니다, 그걸 바로 구분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 능력은 안 돼서, 그런 건 모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롱팁은 개체 종자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애초에 쇼팁인데 얘가 롱팁으로 바뀔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그나마 내가 롱팁인데 우리 집에 오면은 그 롱팁이 안 되고 쇼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환경의 차이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건 수류예요. 수류가 보통은 이제 바닥에 놓기 때문에 뭐 좌에서 우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하늘하늘 거리겠죠. 근데 이것보다는 보통 이제 수류의 구석진 곳? 구석진 곳 같은 데 보면 이제 와류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이렇게 쏘아 올립니다. 예. 그런 곳에 배치를 하면은 팁이 좌우로 퍼지지 않고 위로 솟아오르기 때문에 팁이 좀 더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와류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류 모터에 바로 밑에다 둡니다. 수류 모터 바로 밑에다 두면은 수류가 이렇게 돌면서 주변에 있는 거를 이제 빨아들이죠. 그러면서 수류가 발생이 되니까. 그럼 자연스레 밑에 있는 애는 당연히 수류를 위쪽으로 받아가면서 빨아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팁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예,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질 인싸념을 조금 낮추는 게 좋아요. 예, 질 인싸념을 좀 낮추면, 왜냐면은 이게 이제 어쨌든 레더가 그 팁이 펼쳐지는 거, 그러니까 텐타클이 펼쳐지는 것 자체가 먹이 활동을 하는 용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이 활동을 하려면은 결국 주변에 먹을 게 풍족하면 당연히 굳이 내가 손을 멀리 뻗어서 먹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팁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고요.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 당연히 팁이 더 길어지진 않겠죠. 근데 반대로 주변에 먹을거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손을 더 뻗겠죠. 더 뭔가를 먹으려고.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팁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막 빈 영양 수준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예, 그 정도를 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 질사념이 한 5에서 10 정도, 그 다음에 뭐 인사념이 한 0.03에서 한 0.1 사이, 그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이제 약간 부영양 쪽으로 가기 때문에 팁을 이렇게 좀 길게 뽑는 거에는 좀 유리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pH인데, 사실 pH는 보통은 아크로를 이제 사육할 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크로도 아크로지만은 레더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아크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뼈대가 있습니다. 뼈대가 있기 때문에 pH가 뭔가 이렇게 좀 산성화가 조금 많이 내려간다고 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팁이 뼈대 안으로 숨으면 돼요. 근데 레더 같은 경우에는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다 그냥 다 맞습니다. 때려 맞기 때문에 유일하게 레더가 할 수 있는 건 코팅 치는 거, 그거 말고는 딱히 보호막이 없긴 해요. 그래서 pH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 아크로보다도. 아크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8.0이면 좋긴 한데, 안 되면 뭐 7.8까지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항상성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레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8.0 이상은 항상 고수를 해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pH를 안정화시키려면 결국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물론 총, 굳이 본다면 한 세 가지 방법이 있긴 하죠. 보통 잘 안 쓰는 이제 칼크 와서나 아니면은 그 칼크 리액트를 사용하는 방법. 근데 이건 보통 안 씁니다. 예, 왜냐면은 제조하기도 좀 귀찮고, 예, 이게 또 손이 좀 많이 가요. 그래서 잘 안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환기인데, 환기를 24시간 매일매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저처럼 뭔가 이제 스키머에 이제 파이프를 연결을 해서 창문 바깥으로 빼는 외기로 이제 환기를 하는 방법, 이렇게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사실 가정집에서 하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처럼 방에다 두고 하는 거라면 괜찮은데, 거실 한복판에 있다 라고 하면 사실 더 사용하기는 어렵죠. 그럴 때는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소다라임인데, 사실 소다라임도 소모성이기도 하고 좀 뭐 소다라임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를 하지 않고 한다면 사실 좀 낭비예요. 예. 근데 레더 위주의 어항이라면, 특히 아쿠로가 뭐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제일 편한 방법은 그냥 알칼리니티를 올립니다. 예. 알칼리니티를 올려서 하면은 되게 편해요. 알칼리니티 올리면 그만큼 pH가 떨어지는 폭이 훨씬 적습니다. 보통 아크로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니티를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6부터 8 사이를 이제 많이 하는데, 레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다 싹 다 무시하고 한 9에서 10 정도로 해도 돼요.
그러면 그만큼 pH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성장도 더 빨라지고요. 보통은 이제 레더의 성장에 목말라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경도, 그러니까 알칼리니티는 좀 올려놓는 게 이래저래 편해요. 아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칼리니티를 너무 많이 올리면은 뭐 팁버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올 수 있는데 사실 뭐 레더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칼리니티는 한 10 정도 혹은 11까지 올리셔도 되고요. 네. 이거는 그냥 베이킹소다만 도징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뭐 레드시 코랄프로 같이 이제 알칼리니티가 높은 해수용 위주로 환수를 자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 요 정도로 해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집은 유독 레더가 잘 안 핀다. 그러니까 롱팁은 고사하고 늘 대머리고 잘 안 핀다라고 하면요. 보통 이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뭐냐면은 아크로가 훨씬 많을 때, 그러니까 레더보다 아크로가 많다라고 하면은 레더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레더 거의 반쯤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늘 뭐 엄청 만팁에 뭐 이렇게 되지도 잘 않아요. 근데 뭐 우리 집은 잘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집에서 보고 아크로를 보잖아요. 그러면 아크로가 이렇게 성장이 엄청 잘 되거나 발색이 엄청 잘 되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크로도 그냥 연명하고 있는 수준의 물성치라면은 당연히 레더는 그냥 뭐 그럭저럭 잘 될 수 있는데 아크로가 성장 국면에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진짜 빨리 크잖아요. 그러면은 아크로 주변에서 무슨 물질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물질이 나오다 보니까 덕분에 레더도 잘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레더가 잘 된다기보다는 레더가 많은 곳에 이제 두면요 그 아크로가 무지하게 안 돼요. 아크로가 무지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아이고 여기가 아니네. 그래서 레더를 내가 진짜 끝장나게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크로를 다 빼든가 아니면은 아크로를 그냥 어느 정도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잘 됩니다. 그러면은 레더만 있기 때문에 잘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에 있는 뭐 LPS나 버튼이나 이런 것도 빼야 되나 라고 봤을 때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크로가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유독 아크로가 많으면 레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거의 뭐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대부분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레더 위주로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칼리니티는 높게 가져간다 치고 그러면 질인산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5에서 10 정도고 인산염 한 0.03에서 한 1 사이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정도면 되는데 그러신 경험도 좀 있을 거예요. 레더를 키우는데 유독 뭔가를 넣었거나 아니면 내가 뭐 환수를 했다거나 이러면은 꼭 대머리가 됩니다. 꼭 바로 막 코팅 치거나 팁이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게 레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H의 영향이 저 개인적인 뇌피셜로 봤을 땐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좀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바로 움츠러듭니다. 대신 한 2주, 1주 정도 지나면 다시 그 적응을 하면서 코팅 막이 벗겨져요. 벗겨지면서 다시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반대로 아크로는 내가 환수했다고 해서 뭔가 애가 막 팁이 막 들어가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반대로 팁이 안 들어가는 거는 그 의미는 결국 그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좀 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반응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당연히 적응력 느립니다. 적응력이 느리다 보니까 스윙이 왔는데 처음에는 하다가 그냥 내 눈엔 괜찮은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벗겨진다든가. 네. 이럴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레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코팅을 친다라고 하면 다시 뭔가 물이 바뀌어서 뭔가 파라미터가 바뀌어서 다시 적응 중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지린산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를 유지하려면 결국은 물고기 개체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나 내가 직접 지린산염을 도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크로가 아니고 단순히
레더 위주의 어항이라면 지린산염을 따로 도주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그 위험합니다. 예. 지린산염을 사실 직접 도주하는 거는 정말 그 어느 정도 어항에 닳고 다른 사람만 해야 돼요. 원래는 이것도 설명하자면 길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평상시에 먹이를 도징을 하잖아요. 먹이를 놓고 아니면은 뭐 산호 먹이를 넣는다든가 뭐 이러고 물고기도 똥도 싸고 이러면은 지린산염이 늘 요동을 쳐요. 그 뭔가 큰 폭으로 요동을 치진 않지만 늘 요동을 치는데, 그 상태에서 박테리아도 소모하고 이제 알지도 이제 소모가 되는데, 그게 어쩔 때는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인 게 늘 똑같은 밥량을 먹는진 않거든요. 어쩔 때는 많이 먹고 어쩔 때는 적게 먹어요. 이제 속이 안 좋으면 아예 굶거나. 근데 이거는 박테리아나 이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은 내가 지린산염을 넣었는데 하필 그날이 소모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다 쓰레기 값이거든요. 그러면은 지린산염 갑자기 확 뛰면, 뉴트리언트가 확 뛰면서 약간 병균성 박테리아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시아노가 생길 수도 있고, 지린산염 밸런스가 깨지면서 디노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린산염을 직접 도징하기보다는 지린산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넣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이제 플레이크 사료이고요. 혹은 펠렛 사료. 왜냐면은 사료들은 100% 그 원료잖아요. 거의 수분이요. 수분이 아예 빠진 상태니까. 그렇기 때문에 훨씬 지린산염을 컨트롤하는데 더 좋아요. 그리고 뭐 생머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암모니아는 발생시킬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수분이에요. 수분이기 때문에 뭔가 지린산염이 그렇게 생각보다 요동치지가 않아요. 근데 보통은 뭐 생머니 넣으면 뭐 물 깨진다 이러지만은 막상 그렇게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플레이크 사료나 펠렛 사료 많이 넣어서 물 깨지는 게 더 많아요. 네. 근데 보통은 뭔가를 많이 넣으면 물이 깨진다라는 그 압박감과 어디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소량으로 조금씩 주거든요. 조금씩 주면 당연히 빈 영양으로 갑니다. 제가 예전 영상 보시면은 예를 들어 뉴트리언트 이렇게 딱 있는데 이 상태에서 빈 영양으로 조금 갔어요. 그럼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가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늦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먹이를 소량으로 조금씩 넣다 보니 그 타이밍을 놓치죠. 거기다가 조금씩 넣다 보면은 이제 뭐 이끼가 하얘진다든가 아니면 이끼가 좀 없어진다든가 혹은 알 수 없는 뭔가 물컹한 덩어리 같은 그 회색 덩어리 같은 게 막 생겨요. 혹은 이제 레더가 점점 투명으로 바뀝니다. 레더 같은 경우는 극빈형형으로 가면요 텐타클이 거의 투명색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분명히 녹색 형광레더를 샀는데 녹색기는 분명히 있는데 거의 막 투명에 가깝게 됩니다. 예. 그럴 때는 진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얼른 뭐 먹이를 많이 투여를 하든 아니면 차라리 환수를 좀 많이 해서 이제 정상적인 물성치를 돌려야 돼요. 예, 그게 좋습니다. 아무튼 지린산염을 컨트롤하려면은 물고기가 좀 있거나 혹은 이제 그 사료를 좀 더 많이 투여를 해서 지린산염을 컨트롤하는 게 더 좋다 이고요. 그리고 레더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먹이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산호 먹이가 굳이 필요한가 싶긴 해요. 예. 근데 물론 물고기가 별로 없다 라고 하면 사료를 많이 못 넣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도징하는 게 좋긴 해요. 예. 산호 먹이를 도징하는 게 좋고, 근데 산호 먹이는 사실 뭐 어떤 제품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예. 그냥 취향껏 넣으시면 되고요. 너무 자주만 안 넣으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빈 영양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유는 뭐 저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베트남산 똥색, 완전 진 갈색, 거의 똥색에 가까운 그거를 그냥 레더를 한번 샀는데 빈 영양으로 하니까 얘가 점점 녹색으로 바뀌었다가 더 가니까 형광으로 바뀌어요. 그 상태에서 더 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투명으로 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똥색 산호를 사서 뭔가 좀 약간 복권 긁듯이 좋은 색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레드 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